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미국 증시가 쉬는 사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주된 시각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주 목요일인 7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 거라는 관측이 점점 더 짙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77조 567억 원, 또 영업이익은 14조 7,483억 원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21%, 영업이익은 17% 늘어날 거라고 본 건데요. 다만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IT 수요 부진이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 거라고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 이 매출 기록을 달성한 이래 4분기와 올해 1분기 이렇게 3분기 연속으로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던 기록 행진도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DRAM 가격이 올해 3분기에 1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낸드 플래시 가격 역시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삼성전자 실적에 먹구름이 낀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그럼에도 반도체인 걸까요? 결국에 기대가 되는 것도 반도체이긴 합니다. 지난 주말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업계의 큰손인 퀄컴이 대만의 TSMC가 아닌 삼성전자의 고객 리스트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퀄컴은 차세대 모바일용 칩셋 위탁 생산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3나노 공정 적용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퀄컴 신제품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TSMC와의 파운드리 공정 양산 경쟁에서 새 판을 짤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이 경쟁에 사활을 건 분위기인데요. 지난달 중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패키징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시장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CEO 직속팀인데요. 실제로 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CEO인 경계현 사장이 TF팀 내 각종 사안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이 늘 그렇게 강조하는 초격차. 과연 반도체 위기라고 하는 지금, 반도체로 오히려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다가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엿보는 건 물론 또 반도체 업황 우려 속에서 주가 전망 좀 더 깊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좀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솔직히 반도체 작년부터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 또 다시 겨울이 좀 늦게 올것 같다라면서 리포트가 또 바뀌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는 반도체에 정말 봄이 찾아올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상황을 보면 지금 분위기가 참 좋지가 않잖아요. 아, 반도체 업황 우려가 거의 지금의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바로 흡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최근 반도체 대표주에 대한 진단부터 좀 해주시죠. 네, 뭐 국내에서 반도체 대표주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이 시가총액의 가장 높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뭐 340조 원이 좀 넘죠. 그리고 이 SK하이닉스 이두 종목이 시가총액 1위와 3위 업체인데요. 이두 종목이 이 반도체의 업황에도 움직임이, 주가의 움직임이 좌우되는데, 이 업황보다도 좀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이 시장의 움직임,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수급과 가장 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코스피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만큼 코스피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차지하는 움직임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주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다가 이 코스피도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왔었죠. 근데 전일은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었지만 뭐 금일도 그렇고요. 최근의 움직임들은 이 주가 보수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최근에 사실은 시장이 반등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임이 조금은 달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미국에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죠. 내년 1월까지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시장의 움직임과 대체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움직였으나 조금 더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시장보다 조금 더안 좋은 모습들은 업황 때문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황 때문에 정말 주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IT 대표주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주들이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같이 주저앉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국내 시장과 비슷한 흐름 보여주는 게또 대만이죠. 대만 역시 반도체 주들이 시장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 주들이 끌어내리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연일 52조 신저가를 경신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다만,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그래도 5만 8천 원 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0.5%대 오름세 보이면서 5만 7,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오늘 상당히 강한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사이에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기대감 점점 더 높아지면서 오늘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현재 3.5%가량 상승하면서 92,3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 오늘 현재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우려에 대한 걱정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이번 주에 발표될 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 업황의 둔화, 우리가 혹시 이 시장의 전망처럼 좀 같이 겁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좀 우리가 겁을 과도하게 먹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삼성전자의 그 시장 컨센서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77조 원, 영업이익이 14.7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평균을 낸 게 이 정도인데요. 근데 문제점은 이 실적이 아니라 최근에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가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우려감이 최근에 조금 더 커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영업이익이 평균이 14.7조 원인데 이 최근에 나오는 컨센서스들을 살펴본다라면 14.4조 원, 14.3조 원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은 14.7조 원이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는 좀 더 작아지고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최근에 발표되는 이런 컨센서스가 좀 더 맞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14조 원보다 위쪽이 아닌 조금 아래쪽 14조 원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 우려감이 많을 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우려감보다는 실적이 나왔을 때는 좀 더 좋게 나오고요. 시장이 상당히 많이 기대할 때는 뚜껑을 열어보면 기대감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고 우려하는 변동폭은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실적이 나오는 변동폭보다는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은 2분기 실적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반도체는 괜찮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시장의 우려감보다는 실적은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나마 좀 기분 좋은 소리네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 정말 이런 얘기들 듣다 보면 시장이 살아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지속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증권가 전문가들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술적 반등인 것 같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사님은 오늘의 이 반등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수는 좀 의미 있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300선 정도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오늘 양봉도 내고 있고요.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스피 기준으로 5일선과 11선까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2400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의 반등,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여전히 좀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실적 컨센서스가 실적이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크게 상승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오늘 다시 또 상승을 해서 1299원 90전입니다. 1300원을 다시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고 외국인 오늘 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들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크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등락과 함께 움직임은 같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같이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3분기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익성 우려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수기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시장 상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낮고 이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사님 혹시 좀 이런 반등의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경기 우려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이 해소가 돼야지 우리가 지속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가 돼야 되고요. 지수도 같이 올라야 됩니다. 외국인도 매수를 해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삼박자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지 이 추세적인 반등입니다. 근데 다 맞추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시장에서 반도체만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놓고 볼 수도 없죠. 반도체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요. 가전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부 삼성전자 다 맞춰야 되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비중이 굉장히 좀 높죠. 그래서 D램 가격에 조금 더 예민한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올라줘야 되고 이 시황도 좋아져야 되고요. 반도체 업황도 좋아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추세적까지는 확인해야 될 숙제가 아직까지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은 풀어내야 될 숙제가 많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 공법, 이 첨단 공정 양산으로 점유율 1위인 대만 TSMC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TSMC가 공고하게 이 시장을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이 다시 삼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래 삼성과 퀄컴이 함께 하다가 퀄컴이 TSMC를 선택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삼성이 기술력에서 좀 뒤진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잇따랐었는데 다시 한번 퀄컴이 삼성을 선택을 하면서 삼성이 다시 한번 좀 뭔가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3나노라는 기술력 굉장히 앞선 기술력입니다. 이 TSMC에 비해서 이 한 반년 정도 앞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거의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이 3나노가 매출액과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3나노에 성공을 했는데 이 3나노를 양산을 하고요. 제품에 적용을 하고 수주를 받고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돼야지 삼성전자의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조금 더 시장은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그 부분이 확인이 되었을 때 이 3나노는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나노 양산을 통한 실적이 기여가 될 때 주가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존재 가치를 입증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이게 실적 면에서까지 확인이 돼야 주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주들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만 지금 현재 업황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기술주 전반이 침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닥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 투자를 지금 재검토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전반에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하반기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다 하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일까요? 우선 반도체는 3분기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3분기까지 좀 안 좋다라고 하고 4분기에는 살아날 수 있는데 3분기에 안 좋은 시기를 거쳤다가 4분기에 조금 반등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 2차전지와 반도체의 공통점은 상반기가 좀 좋지 않았다는 점,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3분기만 놓고 보면 반도체는 3분기도 조금 부진하고 4분기에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2차 전지는 3분기부터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더 앞쪽을 앞을 살펴본다라면 조금 더 단기적인 기간을 살펴본다라면은 2차 전지가 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반도체 가격이라도 좀 올라주면 실적이 좀 부진했을 때 가격이라도 좀 올라주면 반등이 좀 더 빠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바닥을 다진 뒤에 2분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미국 공장 재검토도 있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유해서 물량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곧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가 좀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 이제 7, 8월 달 이 7, 8월 달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2분기 지금 뭐 2차 전지나 3분기 지금 현재 반도체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는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희망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되어 있는 픽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은 반도체는 뭐 역시 삼성전자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년 동기를 지금 시장은 보는 게 아니라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는 조금 부진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진한 모바일이 2분기를 저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반도체가 많이 부진한 게 아니라 반도체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데요. 근데 모바일이 부진을 했는데 모바일이 2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3분기, 또 3분기에 4분기 올라갈수록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22년도 영업이익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시장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대장주죠.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리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2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지는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 유럽의 폭스바겐과 같은 이런 이 고객사들의 영향이 컸는데요. 이 폭스바겐과 같은 고객사 파우치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테슬라 향의 견조한 EV 이형 원통형 출하는 계속적으로 좀 호조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는 많은데 매출액이 좀 부족하죠. 이 부분은 생산 속도가 그만큼 좀 못 따라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이 작용했던 게 이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었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수급도 불안정해졌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죠. 원재료 가격 안정화가 되고 원자재의 수급이 좀 더 원활해진다라는 부분들 하반기로 갈수록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액이 상당히 빠르게 증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요. 뭐 지금 스마트폰 부분이 삼성전자 내에서 부진했다라고 하셨는데 2차 전지도 이 지금 스마트폰과 비슷한 흐름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률이 부진해지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주들도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의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커진 반면에 국내 업체들은 좀 파이가 줄어들었다. 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주들 3분기 이후에 상승 가능성 높게 보시는 건가요? 이 휴대폰 부품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업체의 부품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부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발 단계부터 이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협의를 통하고 뭐 시뮬레이션도 거치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지만 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는 2차 전지는 그렇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심장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같이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사용했던 업체들 제품이 크게 이 문제만 없다라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에 대한 성장,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은 중국 업체들한테 뺏길 수밖에 없지만 특히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업체들에 있어서의 점유율은 이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 중국 업체들의 뺏길 가능성은 기술 개발부터 국내 업체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뺏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뭐 일단은 답변 들어보니까 2차 전지주들은 그래도 지금 현재 뭐 교환될 대체 불가능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늘 픽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뽑아 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현재가가 36만 10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우선 뭐 오버행이 우려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물량이 나온다라면 한 번 더 출렁일 수는 있지만 지금 가격 뭐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출렁이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분명히 기대감은 살아나는 게 이 맞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도 산업에 대한 성장성,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두 다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술주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야기 듣고 나서 보니까 앞으로가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2분기 실적 기대치에 못 미칠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특징주들 또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기분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빨간 불빛 많이 보이니까 저는 좀 설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뭐 시장의 반등은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남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휴전선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장 초반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1% 가까이 올라가는 것들이 우리 국내 시장의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제 미중 무역 관세 뭐 철폐 뭐 축소 요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재료가 없었어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과 자리였는데 이런 그 재료들이 더하면서 반등의 강도를 또 했다는 것이고, 오늘 좀 특이한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좀 늘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선물 매수를 좀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에 있고, 지금 방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아직 장중 고점 넘어서진 못했지만은 이렇게 오늘 장중 고점을 넘어서면서 종가가 꽈로 많이 끝나게 되면은 내일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 주식 시장에서 지금 주식을 실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내일장도 이런 반등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내일도 이런 반등의 흐름이 이어간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런 그 지금 지전에 이제 2,300 깨진 그 자리가 저점이라는 데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 필요한 거는 어쨌든 반등에 대한 연속성입니다. 연속으로 반등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이제 저점을 또 낮추지 않으면서 이제 저점을 또 높여가면서 반등이 나올 텐데, 계속 그 전에 이제 반등이 나와도 다음날 빠지거나 이후에 그 올라간 것보다 더 빠지면서 저점을 계속 내려가면서 지금 더 한번 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반등 연속성과 시장에 대한 확실한 저점에 대한 인식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제 막판에 2,300 지킨 것도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기관도 지금 펀드 자금 집행을 하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도 프로그램 차익거래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양식 쪽을 사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내일도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식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어제 장 막판에 그래도 낙폭을 좀 좁혔던 게 희망의 시그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좀 힘을 내주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의 반등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와 시장 분석 먼저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지금 좋은 이슈들 또 나쁜 이슈들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상황만큼 키워드들도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가 전장사업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LG전자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듯 했었는데 지금 재확산 우려감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역시나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들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재건 기대감이 속속 높아지면서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에 이어서 LG이노텍도 오늘 시장에 관심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LG이노텍 시장의 주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중 관세 철폐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무역 관세도 역시나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원전을 두고 참 말이 많죠. 지금 탈원전 완전 폐기 소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 오늘의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LG전자, 수젠텍, 현대 에버다임을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 선정됐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특징주. 네, LG전자, LG이노텍, SK하이닉스입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LG전자의 전장 사업, 또 2분기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LG 이노텍, 또 미중 관세 철폐 이슈 뽑아주셨는데요. 우선은 특징주 LG전자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G전자는 오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LG전자 오늘 고 의견 드리겠고요. 내일 만약에 이제 오늘 20일선 돌파가 나오면서 장대 항목 나왔는데 93,000원 라인을 내일도 담보가 지킨다고 하면 21선 위에 안착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눌림에서는 한번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뉴스가 나왔던 건 회사 측은 사실 밝힌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동사의 이제 그 신성장 동력인 전자사업 부분이 올해만 해도 이제 신규 수주가 8조 원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연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65조로 좀 넘어설 것으로 지금 그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주 잔고가 거의 60조 원에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쪽 그 LG전자 그 전장 사업의 그 성장이 꾸준하다는 걸 볼 수 있겠고 동사가 이제 주로 이제 그 V에서 사업부 이 전장 사업부 같은 경우가 BMW나 벤츠, 뭐 아우디, 포르쉐 이런 독일 완성차 업체에 주로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완성차 업체한테도 주로 이제 그 5G 그 고성능 그 텔레네트 제품들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 특히 이제 그 2분기에 그 BP 달성이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장 사업 쪽에서 한 4,500억 정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타나서 전장 사업이 만약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해서 숫자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는 LG전자 쪽에서는 상당히 그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만약에 2분기 숫자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27분기 만에 지금 전장 사업 숫자 전환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2분기 LG전자 실적 발표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차량용 그 헤드램프 기업 GKW 요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계속 역대 최고로 지금 찍고 있다는 그 소식이 나왔고 또 이제 그 마그나 같은 경우도 LG 마그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멕시코 공장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차세대 이제 전기차 부품들이 뭐 구동 모터라든가 인버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기차 쪽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LG전자 주가 모멘텀은 전장 사업에 있다라고 해서 올해 2분기 실적 기대감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가 작년에 정말 사업부들 정리를 해 나가면서 좀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장 사업에 승부수를 건 게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전장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LG전자 고 의견 받았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도 지금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LG 이노텍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LG 이노텍도 이제 고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제 실적 추정치가 이제 하향 조정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 추정이 하향되고 하반기도 실적 추정치가 이제 조정될 거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어서 주가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런 업종에서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전망이 좀 나왔고요. 오늘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같은 경우가 LG 이노텍의 2분기 그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2,383억으로 한 87% 증가해서 컨센서스 21% 이상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 상태고, 요기에는 이제 광학솔루션 쪽의 그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이 찍힐 거로 예상이 돼서 특히 영업이익이 이쪽만 해도 164% 증가할 것으로 좀 추정을 하는 상황이라 2분기 실적도 좋고, 또 이제 아이폰 쪽 매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아이폰 출하량이 한 전년 대비해서 3분기 하반기에 한 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지금 그 들어가는 카메라 그 480만 바트 화소에 대한 카메라 모듈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Q가 떨어져도 P가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상황이라서 Q의 하락을 P로 막아주면서 하반기 실적도 괜찮아요. 상당히 선방할 거로 좋을 거로 예상하고 있어서 2분기 실적 기대감과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그 실적 추정치 하향을 걱정하는 그런 시장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실적이 건조한 종목이라고 봤을 때는 그 일단 기판 쪽이라든가 카메라 쪽에서는 그 최선호주로 좀 제시해서 LG 이노텍은 좀 가져가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지금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실적 전망도 상당히 밝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 다들 실적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LG 이노텍 상당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네요. LG 이노텍 역시나 고 의견 받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가 미중 무역 관세 철폐였는데 관련 특징 주로 SK하이닉스 뽑아주셨어요. SK하이닉스 가장 지금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SK하이닉스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SK하이닉스도 일단 고견 드리겠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타점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한 11선 돌파 흐름에 나와서 여기 이제 지수 어제는 이틀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전에 급락했던 신저가 찍었던 그 음봉을 장악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곧 저점 낮은 쌍바닥의 흐름이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저점 테스트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이번 실적도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로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미중 무역 관세 철폐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옐런 재무장관과 루어 부총리 간의 통화를 해서 상원간의 의견을 좀 조율했고 그 통화 내역도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보통 이제 그 중국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 중에서 관세가 높은 것들이 가전제품이라든가 전자제품 이런 쪽인데 거기에 이제 중간재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 시장이 부러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이제 미중 무역 관세 철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가장 뭐 크게 먼저 수혜가 될 섹터가 바로 반도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중국의 이제 PMI 지수도 그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높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그 관세 철폐 이슈까지 같이 본다면은 너무나 뭐 그 저평가된 그 반도체 쪽에 그 대표 종목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뭐 12개월 포워드 그 PBR 같은 경우는 0.9배 정도, 0.9배 수준이라서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인데 이게 이제 아마 실적 추정치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2분기 때 이후로 회사에서 발표하는 가이던스에 맞춰서 향후 하반기 실적 추정치의 조정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거 추정 예상하는 추정치 하향보다도 주가가 더 과도하게 빠졌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보다도 지수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뭐 시장에 반대매매 나오고 지수가 더 빠진 거에 대한 그런 게 더 크다고 봐서는 적어도 지금 뭐 실적 추정 떠나서 그냥 기술적인 반등 일단 21선까지의 반등 한 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 여부를 확인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일단은 구하고 9만 5천 원 이상권의 회복은 일단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일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또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 지금 미중 무역관세 철폐가 뽑히고 있는데 기술주들의 우려를 지금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역사적으로 PBR 밴드 하단에 들어서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미중 무역관세 철폐 시에 이 중간재 역할이 되는 반도체의 역할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내일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와 또 특징주에 대한 빠른 솔루션 필요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76% 오른 2340선대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5거래일 만에 지금 빨간불 켜면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코스피 지수. 미국 뉴욕 증시가 쉰 사이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1% 가까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이미 2340선을 돌파했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6거래일 만에 사자 전환했는데요. 대형주와 의약품 위주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전자 업종은 여전히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 사자세가 훨씬 더 강한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중인데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 등 지금 골고루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3,795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전 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인데요. SK하이닉스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거라는 증권가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거의 4% 가까이 상승하면서 92,4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지금도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오전장에서 58,000원 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오후장에서 계속해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57,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인터넷 대표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 상승 중입니다. 특히 카카오, 기아를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0위권에 이름 올려두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주들 오늘 브레이크가 좀 걸렸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내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긴장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0.56%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3.88% 상승한 750선대에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는 듯한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750선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거래일 동안 동반 매도세를 보이다가 오늘 7거래일 만에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역시나 전 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LNF 5%대 강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수 코너입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과 함께 특징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정말 신의 한수였습니다. 어제도 장 후반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좀 낙폭을 좁히는 걸 보면서 내일 시장에 희망이 좀 열려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좀 전개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2300이 무너지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지지난주에 했었던 얘기인데요. 근데 막상 2300이 깨지기 전에 여러분들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시장은 급락이 당장은 안 나올 것 같다.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들은 이제 신의 한수 요 시간대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어쨌든 저점 매수 얘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종목들이 흔들리는 흐름과 수급을 보면 쟤네들이 시장을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강하게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업종의 대표주들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들도 수주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한가를 안 내려가요. 뭐 HDC 현대산업개발 보면 악재 엄청나게 떨어졌던 걸 여러분 기억을 한다면 전혀 지금 다른 조선주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 조선주가 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건설주의 흐름들, 그다음에 뭐 풍력주, 태양광 잘 안 무너져요. 거기다 조선주뿐만 아니라 그 은행주, 그다음에 보험주들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철강주도 강했어요. 현대제철이라든지 세아베스트라든지 종목들이 강하죠.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보고 아 이거는 지금 당장 급락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월요일 날에도 주식을 사라, 화요일 날도 조정받으면 사라, 수요일도 사라, 목요일도 사라, 금요일도 사라. 그러면 어제가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에서도 이거 시장 장중에 급락을 시키는 게 꼭 세력들이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털어가기 위한 그런 속임수인 것 같으니까 진짜로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종수에서 적나라하게 강하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예상대로 여러분들이 물량을 뺏어가기 위한 세력들의 장난질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난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어제 아침 방송 실시간으로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공개 방송도 그 얘기를 해드렸고 그 흐름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중 바닥형이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일단은 반등을 줘야 되는데 반등을 줄 것 같으니까 오늘 삼성전자부터 해서 철강주부터 지금 IT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삽니다. 프로그램도 거의 2,800억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지금. 거의 3,000억 가까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주식을 사주고 프로그램에서도 코스닥에서 거의 3,000억 가까이가 매수가 들어왔다면 그러면 당분간에 이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야 되는 날인데 오늘 거꾸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던지고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나서 파는 거라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무서워갖고 손절을 하는 거라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반등 계속 올라오게 되면 이제 배가 많이 아플 텐데. 그래서 저는 어제 분명히 그래서 시장이 희망이 있다. 반등은 줄 것 같다.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는 휴장이었지만 화요일 날 바로 오늘이죠.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는 걸 보면 아마 양봉으로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점 매수의 기회이지 아직 파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많이 빠진 애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게임주에서도 많이 빠진 애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엔터주 쪽에서도 많이 빠진 애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제약주 쪽에서도 많이 빠진 애들이 많이 올라갔고 물론 이슈도 있었지만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이 대형주가 바닥에서 9%를 들어줍니다. 많이 빠져서 그렇죠 뭐. 그래서 많이 빠져서 그런 거고 IT 섹터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삼성 SDI 5.9%, LG노텍 7%, LG전자 5.8%. 말 그대로 오늘은 그냥 IT주들과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들의 오늘 잔치였습니다. 근데 이 잔치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고 이게 얼마나 갈지는 비밀이고요. 오늘 이제 신의 한 수 소통방송 때 계속 얘기를 하고 이번 주도 대전 또 강연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 대전 강연회 2시에서 거기서 공개를 할 거니까 과연 이 반등 시장은 한 달을 갈 건지 2주를 갈 건지 넉 달을 갈 건지 4주를 갈 건지 이런 언제까지 이 시장은 반등을 주고 매매 게임이 재밌게 나올까. 여기서 좀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속단하면서 빨리 팔면 후회할 겁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자, 수젠텍. 어제도 이제 휴마시스를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코로나 관련주 쪽인데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도 강하게 이제 뽑아 올리는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냥 이슈에 붙어갖고 움직이는데 그냥 이슈에 붙어서 움직이는 거니까 쫓아가는 거는 좀 별로예요. 근데 이제 많이 빠졌던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좋습니다. 많이 빠져있죠? 그러니까 얘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긴 뭐 2차 전지, 이렇게 생긴 제약주 딴 거라도, 아니면 이렇게 생긴 음식업종이라든지 IT, 이렇게 생긴 애들 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슈를 붙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지금 상한가 가고 오늘도 이만큼 갔으면 한 4, 50% 간 것 같은데, 신규 확진자가 40일 만에 또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지금 뭐 수젠텍, 시젠,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바이오니아 뭐 등등 뭐 휴마시스까지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요거 얘네들이 이제 분위기를 잡아주게 되면은 뭐 그러면은 낙폭과대 다른 종목들도 같은 분위기로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서는 시장이 빠졌지만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다 정도로만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제철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강합니다. IT도 그렇고 지금 철강주도 그래요. 근데 철강주가 그래도 올라가려면 뭔가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부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상승했다라 그러는데 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경기 둔화 때문에 뭐 철강주도 뭐 빠진다 어쩐다 하더니 말을 또 바꿨어요 지금.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사가 그렇게 나와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뉴스는 반만 믿으세요.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던지면 좋은 얘기로 바꾸고요. 여러분들이 사면 나쁜 얘기로 바꾸는 게 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돈을 못 쫓아갑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철강주들은 조금 더 반등을 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어저께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SF반도체. 지금 4.5%가 올라갔거든요. 4,930원에서 얘기했던 것도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어제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 이제 수익을 좀 가져다 줄 겁니다. SF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쪽인데 시스템반도체 대장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움직임이 좋고 뭐 다른 쪽도 좋기 때문에 이쪽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 좋다라는 표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점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9,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도 85.9,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IT 부품주 이제 미운 오리 새끼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는 종목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85.9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제 시장 점수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자,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신의 한 수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정수 파트너의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전으로 찾아갈 예정인데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연회 소식과 함께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토 궁금하신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